이름이자 앱 이름이 AEH, 특이하던데 AEH는 무슨 뜻인가요? 프랑스어로 현지 거주민과 함께라는 뜻인 아베크 데자비탕이란 말의 약어입니다. 발음하기 편하도록 AH, 즉 R로 줄였습니다. 네. 그런데 스타트업 회사인 AH가 실리콘밸리의 투자 회사인 퍼시픽 인베스먼트로부터 800만 달러의 거액 투자를 유치하셨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호텔 창업자시고 저도 호텔에서 일하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한테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했었죠. 그러다 현지 거주민들이 직접 여행 프로그램을 짜서 올리면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선택하게 하는 일종의 매칭 앱을 개발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곳곳을 안내하는 여행자들의 필수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계세요? 저기 왕사민의 둘째 며느리 맞죠? 네. 안녕하셨어요, 어르신?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열무 봐주러 왔습니다. 열무를요? 애 보느라 집에서 꼼짝도 못하시고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당분간 집에 데려갈까 해서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이나 저나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큰 고생했으니까 뭔가가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네, 회장님. 근데 그 아드님께서 이번에 800만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자 받으셨다고요. 신문에서 봤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사하고 인터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혜준 본부장이 유능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구성모텔 대표이사로 데려올 겁니다. 정말이요, 회장님? 어차피 앤드 루빈 회장은 노스카이 호텔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기 나 본부장하고 열무 엄마하고 서로 그렇게 애틋한데 결혼을 좀... 당연히 시켜야죠. 아버님이 열무 엄마가 호텔에서 도우미 알바를 하면서 입시 준비하는 걸 보시고 그런 강단이면 혜준이 아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러셨어요. 왕삼에도 허락한 거네요, 그럼? 네. 대학 합격 통지서 가져오면 그날 바로 결혼 날짜 잡겠다고 하셨어요. 나 왕삼에